펑션 하나 정의해 볼까요? 프린트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. 플러스 2라고 하는 펑션이고 얘는 x를 받은 다음에 x를 프린트하는 거예요. x 플러스 2를 프린트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.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5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7을 프린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적게 되면은 프린트 x를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2를 더하는 형식이 되죠. 그죠?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어떻게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한 데다 2를 어떻게 추가하겠어요?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. x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죠. 그죠? 가로의 용도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프린트 플러스 2 한 다음에 7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9가 이렇게 프린트되어 나옵니다. 그죠? 프린트로 하는 거는 뭐 프린트기에서 프린트하는 것도 있지만은 화면에다 출력하는 것도 프린트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프린트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2 해서 이걸 x를 받은 다음에 프린트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거. 그런데 플러스 2가 뭐냐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2 이퀄 x 더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괄호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. 뭘 괄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지금은 굳이 괄호를 안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위에 이 문장이죠. 이 문장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의미는 같아요. 그죠? 프린트 플러스 2를 프린트하는데 이 플러스 2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게 where 이상 이하에 있는 문장입니다. 그죠? 웨어 이하의 문장은 앞에 있는 플러스 2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이죠. 영어에서 말하는 그죠? 형용사절 기억나시나요? 영문법 공부할 때 우리 했던 내용이죠.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영문법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자,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좀 이름을 바꿔서 볼까요? 프린트 2라고 할게요. 그런 다음에 프린트 플러스 2의 2 거기다가 아규먼트를 뭐 10을 줘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12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. 그죠? 그런데 이것을 또 조금 더 다르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니까 프린트 플러스 2 2를 더한 다음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3을 할게요. 3에서 x를 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let을 먼저 적을 수도 있어요. let 플러스 2 equal x 더하기 2 이거. 그런데 in 적고 print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는 print 플러스 2 플러스 2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지금 전달한 명령어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print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잠깐만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한칸 띄워야 됩니다. 컴퓨터가 다운이 됐나요? 그러면 안 되는데. 아, 됐습니다. 자, 프린트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플러스 2가 무엇인지 P는 소문자로 해줘야 되겠네요. 그죠? 플러스 2,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프린트 플러스 2예요. 그런데 이 플러스 2가 뭔지를 let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where 있죠? 여기 있는 where를 let과 in으로 나눠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. 그래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. 이 두 개의 문장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같은 의미예요. 이 세 개의 문장입니다. 이 문장,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문장과 두 번째 있는 이 문장과 세 번째 있는 이 문장은 다 같은 의미예요. 같은 의미로서 let과 in이 사용된 경우와 where이 사용된 경우와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, 이 경우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게 제일 간편하잖아요. 간편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?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? 나중에 그것을 활용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우리가 익히고 있는 거예요.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? 프린트 플러스 2에 3 세 번째 버전 거기다 값을 55를 줄게요. 그러면은 57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자 그러면은 숙제 과제를 한번 볼까요? 어떤 과제가 있느냐니까 화면이 잘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? 밑에 뭐 영어가 많은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영어 있다더라도 제가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여기에 보면은 1, 2, 3, 4 있죠. 1, 2, 3, 4. let x equal o in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
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그죠?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? 이건 어떤 의미고 이건 어떤 의미일지 요 내용만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글자를 좀 키웠습니다. 너무 키웠나요? 화면에 조금 잘 나오게 수정해 볼게요. 됐습니다. 자, 잘 보이죠? 1, 2, 3, 4. 먼저 예제가 하나 밑에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것, 그죠? 요것은, 이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요 부분과 같은 의미예요. 그죠? 여기는 지금 펑션 이름을 안 주고 있네요. 펑션 이름을 멀트1이라고 펑션을 주고 있네. 그죠?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. 같은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퀴즈가 뭐냐니까 여기 있는 1, 2, 3, 4 있죠? 요것을 where 문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펑션 이름을 주면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결정해서 펑션 이름을 주고 한번 우리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켜보십시오. 그것이 퀴즈입니다.